네, 두 분의 셰프님이 지금 조리대에 나와 계세요. 근데 앞에 재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쇠고기 안심이 있고요. 한우 안심입니다. 안심이 있고요. 일단 소스를 만들 재료들이 있어요. 예, 광동식 소스라고 해요. 약간 퓨전화된 소스인데 광동식 소스에 들어간 주 재료가 이제 케첩이 들어가고요. 케첩 이외에 설탕, 간장, 이렇게 식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. 다음 이게 A1 소스라고 해요. A1 소스인데 이제 양식에서 많이 쓰는 소스인데 이걸 좀 넣어갖고 약간 퓨전 스타일의 소스를 만들 거고요.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비장의 무기요. 시나몬 파우더인데 시나몬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좀더 색다른 향수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한우 안심은 뭐 괜찮아 보여요? 안심은 너무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저희도 항상 이게 이런 좋은 재료를 쓰고 싶은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못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제가 먹어도 될 정도로. 수입 안심도 있는데 수입 소고기 안심은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뭐 색감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요. 좀 최고의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